2007년생입니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평소대로면 고1 나이여야 되는데 3학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시작! 그러면 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12점 10등대요. 올림피아드나 나가볼 걸 그랬나. 수학 잘하면 형이야. 실제 수능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차례 9, 보내자. 네, 넘버원 스카이 과외 서비스 설탭과 함께하는 샤대구 고정 MC 수아입니다. 어느새 샤대구 이제 6회차 촬영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샤팀의 전적은 2승 3패. 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서울대학교 진학률 1위인 용인 외대부고와 함께 대결을 펼쳐보았는데 오늘은 너무 어마어마한 학교가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죠? 카이스트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댓글에서 과학영재고와 붙는 거를 정말 보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영재고들은 다 공립이나 사립인데 오늘 우리가 대결을 펼치게 될 한국과학영재학교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과학영재학교라고 해. 진짜 국립은 많은데 국립은 유일무이한 존재들인 거지.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학교에 대한 설명을 우리 참여하신 학생분들께서 해주실 텐데 나와보실까요? 박수!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과학영재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유빈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007년생입니다. 오. 제대로 들은 게 맞나? 너무 어린 거 아니야? 평소대로면 고1 나이여야 되는데 3학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와. 한국과학영재학교 1학년 김진용이 이 선배랑 동갑입니다. 근데 친구인데 선배인 거잖아. 네. 와, 굉장히 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 같아. 최연소 참가자 아니야? 지금까지 다 공유기였지.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들이랑만 우리가 겨뤘으니까. 한국과학영재학교에는 2년 조기 진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진 않고 보통 한 학년에 한 명? 아니 많게는 두 명?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고트 오브 고트인 거야. 한국과학영재학교의 진학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일 중요해. 실제로 국내에서 카이스트 진학률 부동의 1위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해. 한 학년에 100명 정도는 카이스트 합격증을 받는다고 해. 진용 학생분도 카이스트 재학을 희망 중이신가요? 전 카이스트랑 서울대 중에 고민 중입니다. 골라서 가는 거구나. 대학교 어디 갈지 고를 수 있는 남자. 아, 너무 멋있는데. 한번 대결을 시작하러 가볼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학생분들의 각자 자기소개와 대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씩 들어볼 텐데요. 저는 21학번 3학년 07년생 조윤빈입니다. 카이스트 와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점수는 선형 대수하기 196점 받았습니다. 200점 만점에. 그리고 해석학투는 35점 만점에 34점을 받았고요. 모의고사를 풀어본 적은 없지만 재밌게 한번 풀었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3학번 1학년 김진용입니다. 학년에서 4명 뽑아가지고 한 과목 안 듣고 그냥 패스 시켜주는 PT 시험이 있는데 PT 시험 4명 안에 들었습니다. 와. 이 친구도 고트 중에 고트지. 아, 옆에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제 점수를 말하기가 좀 쪼그라드는데 작년 2, 3수는 무조건 응시에서 100점 맞았고 서울대를 재학 중입니다. E! 이제는 T! 커 이상 물러날 곳이 A! 없다! 23학년도 수능 미적분 응시에서 100점 받았고요. 오늘은 동생이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해줘가지고 동생이 힘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아, 이겨도 상금은 내가 가져간다. 수학은 직관이다. 아자아자 화이팅! 화이팅! 팀에서 한국과학영재학교 팀에서 먼저 문제를 한번 골라보실 텐데 어떤 문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수투 세 번째. 9점짜리. 9점 이상이면 킬러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시작. 정답. 정답. 0. 확실하신가요? 아니요. 네, 틀렸습니다. 크샤? 4분의 1. 틀렸습니다. 크샤. 크샤. 2분의 1. 2분의 1. 정답이 아닙니다. 자, 3분의 2. 3분의 2. 표정에 자신감이 보이는데요. 정답입니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는 수능형 문제를 그렇게 다루진 않는다고 들었어요. 처음 이런 형식의 문제를 풀어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쉽지 않네요. 다들 본인의 수학 실력을 1부터 10 중에 표현한다면? 한 7?
왜 7이죠? 행운의 7. 4. 왜 4죠? 학교에서 5, 6, 7, 8, 9, 10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7, 4 했으니까 5 정도 불러야지 이제 비등비등한 싸움이 되지 않나. 방금 문제를 더 느리게 풀었으니까 7보다 낮은 6으로 가겠습니다. 다들 이제 겸손의 현장. 그러면 저는 당당하게 10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바로 한번 골라볼까요? 상하 첫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상하 첫 번째 문제. 오! 4점짜리. 지금부터 시작! 4. 마이너스 8. 지금 약간 0.2초 만에 정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를 고르기 전에 아이템 사용할 팀 있나요? 도핑 아이템 쓰겠습니다. 수원 두 번째 걸로 가겠습니다. 골고루 고르시고 있습니다. 8점입니다. 지금부터 7샷! 마이너스 루트 37분의 5. 제가 이번에는 계산이란 걸 합니다. 마이너스 루트 37분의 5. 정답입니다. 아이템을 사용할 팀이? 30초? 네, 먼저 보기. 미적 1번 갑시다. 1번? 아, 왜 빙고를 안 하셨어요? 빙고. 아, 빙고. 아, 난 살짝 천개구리. 좋습니다. 오! 와우. 12점! 오히려 좋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한가영 13점, 스샤 8점으로 이 12점짜리를 누가 맞추냐에 따라 승기가 누군가에게 잡히게 됩니다. 30초 미리 보기. 지금부터 시작! 30초 됐습니다. 스샤. 스샤. 마이너스 1858. 네. 정답이 아닙니다. 크사 256분에 1677. 틀렸습니다. 지금 제한시간 20분인 걸 5분만에 답을 속출하고 있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크샤 크샤 3분의 6754? 3분의 6754.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정답이 아닙니다. 깜짝이야. 크샤 스샤! 192. 정답이라면 스샤팀은 12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새로가 아까 풀었어요. 맞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풀었죠? 12점 쉽던데요. 아이템의 힘입니다. 아이템. 아 확실히 아까. 이제 카페인 도핑이 사람들에게 네.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스샤팀이 12점을 가져가면서 앞장서게 되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직 지금 네 문제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별이 그래도 하나도 안 가졌으니까 별 네 번째 걸로 한번 가볼게요. 별을 사랑하는 남자? 네, 저는 별. 8점. 아, 큰일 났다. 올림피아드 올림피아드예요? 큰일 났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는 없었다. 다들 문제 받으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 정답. 정답! 7분의 64. 이 문제를 역시나 한가영이 맞출까요? 틀렸습니다. 크사. 크사. 7분의 8. 7분의 8. 정답이 아닙니다. 크사. 크사. 448분의 1.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크사. 스샤. 56분의 1. 지금 묵묵히 문제를 풀다가 정답을 처음으로 외친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이거 기억나? 뭐죠? 뭐죠? 올림피아드나 나가볼 걸 그랬나? 분모가 4, 9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2차, 3차 할 때 그 순서대로 4차, 5차가 계속 제곱수로 나오겠구나 해서 바로 9차로 잡고 풀었던 게 풀리더라고요. 와...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흐름 끊어야 돼. 이제부터가 진짜다. 중간 점검을 해보자면 한가영 팀은 13점, 스샤 팀은 28점입니다. 하지만 더 큰 점수 차이에서도 역전이 일어난 경우가 또 있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끝. 아. 그러면 이제 빙고 미적 4번 가겠습니다. 미적 4번 빙고. 네, MC 수아가 원빙고를 완성합니다. 오, 네, 2점. 2점. 2점짜리 문제 지금 시작. 그래서. 크샤! 12분의 7? 체감상 11초 만에 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입니다! 뭐죠? 제한시간 13분짜리 9점 문제, 킬러 문제를 1분 만에 풀었습니다. 제시분 나가 필요가 없는 포물선 성질 중에 하나가 접선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나는 CLY 좌표로 고정이 되거든요. 어우 진짜? 이걸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 계산에 한 10배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한가영 팀, 다음 문제 골라볼까요? 미적 3번 하겠습니다. 미적 3번.
오, 아 오늘 미적 왜 이렇게 매워? 매콤하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부터 시작! 크사. 크사. 171. 정답이 아닙니다. 크사. 크사. 15. 15. 3 곱하기 55. 정답이 아닙니다. 어려운데? 제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쓰샷? 쓰샷? 51? 3 곱하기 17, 51 정답입니다! 왜 3 곱하기 17, 51이 정답인 거죠? 세로는 멋있으니까 9점짜리 문제를 그냥 두 개만 맞추면 바로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말이 쉽냐고! 하지만 저는 말만 하기 때문에 쉬운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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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도 처음일 텐데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죠? 수능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실제 수능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배점이 높으니까 평소 12문제 푼 만큼 푼 것 같아요, 지금. 남은 문제는 5개, 점수는 지금 22대 37이라는 걸 알려드리면서 아이템 사용할 팀 있나요? 5분 먼저 빨리 풀겠습니다.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머리 식힐 겸 별 1번 갑시다. 뭐야, 8점, 아, 뭐야, 왜 창 이런 게 아니야? 지금부터 시작! 아우, 뭐야. 3, 크사. 크사. 64분의 273. 틀렸습니다. 어? 어? 나도 했는데. 이제 두 팀 모두 정답을 외칠 수 있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한국과학 연구학교 팀. 돌파구를 찾았는데. 크사. 크사. 256분의 399. 틀렸습니다. 크사. 크사. 32분의 203. 정답입니다.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의 2분의 1을 곱하기를 빼먹어가지고 나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들도 실수를 하는데 나도 좀 할 수도 있지, 그치? 30대 37로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풀었던 배점이 다 9점, 9점, 8점이기 때문에 지쳤을 수 있어요. 지금 07년생들은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지금부터 시작! 4. 크사. 22. 체감 32초 만에 정답을 외치셨는데요. 틀렸습니다. 크사. 크사. 17. 지금 다시 30초 만에 다음 정답을 외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과학연구학교가 정말 무섭게 바로 다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1분 먼저 풀기 찬스 쓰겠습니다. 별 세 번째로 갈게요. 제발 올림피아드. 아~ 창의를 해라. 시작팀 문제 먼저 풀기 1분 아이템 사용하셔서 지금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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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1분 찬스. 정답이 아닙니다. 크사. 크사. 오. 아까 나왔던 정답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정답, 아, 크사. 크사. 8. 8. 정답입니다. 야, 뭔지 알아? 왜 8이죠? 붙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한가영 팀은 지금 42점, 그리고 수샷 팀이 37점으로 5점 차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가영 팀이 4점 초과에 문제를 고른 다음에 맞추시면 대결이 끝나게 됩니다. 수샷분도 잘 푸시는데 옆에 형이, 형이 아니라. 수샷 잘하면 형이야! 선배가 너무 빨리 잘 풀어가지고 신기하네요. 지금 겸손하기까지? 세로가 맞추면은 제가 이제 클러치를 또 하면 되니까 열심히 세로를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먼저 맞히기 좋습니다. 별 두 번째 걸로 할게요. 별 두 번째 거. 아, K형이다. 제발. 8점. 지금부터 시작. 아, 어, 뭐야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쓰샷. 쓰샷. 루트 7. 루트 7. 틀렸습니다. 정답 맞춰도 되나요? 네, 5분 지났습니다. 크사. 루트 17. 루트 17. 정답입니다. 와,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과학 영재학교의 힘? 제가 아. 봤을 때 거의 1분 30초? 한 2분 안 넘을 때 끝났는데? 완전 빨랐어요.
넘버원 스카이 과외 서비스 설탭과 함께하는 샤드고 오늘 대결 승리는 한국과학영재학교입니다. 네, 설탭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맞다. 너무 재밌었고 네. 중간에 약간 페이스가 말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네. 다행히 다른 문제도 잘 풀어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기나 싶었는데 져가지고 너무 아쉬웠고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없겠죠?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3.14159295379 와, 말하지 마! 저는 3.14159까지 갖고